손엽국 뿌리는 괜찮아해. 허금 그냥 모래 내내 모래라해. 손엽국 뿌리는 좋아해. 그런데 모래인데예. 아 그냥 작년에는 그냥 상토에 심었었거든요. 상토하고 저거 뭐고 펄라이트에. 근데 이걸 다육이처럼 키워야 되나? 검색해 볼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게 배양토 30에 강모래 20, 마사 50을 넣으라 그러네. 그러면 다육이 흙을 차라리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다육이 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강모래라 해. 그래서 저는 다육이 흙을 선택했고, 예. 이 모래는 상태가 제 눈에는 그냥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버리지 않고 놔둬봐야 되겠어요. 최대한 모래를 많이 안 떨고 그냥 이대로 심어줄까 해. 어차피 모래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정도만 해줄게. 새청마사 대리 깔고, 펄라이트 깔고, 다육이 헉 넣었어요. 송엽국 모래가 강모래라서 흙을 최대한 많이 안 떨고 그냥 넣어요. 손엽국 저는 작년에 얼어 죽었어요. 이게 노지월동 된다고 하는데 너무 추우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추울 때는 화분에 심어가지고 안에 덜 넣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엽국도 거름을 준대예. 그래서 다이소 화분 거름을 제가 듬뿍 넣어주어예. 꼭 피고 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있는 게안 낫겠어요, 그지? 이렇게 중심을 보고 대충 잡아주면 돼. 중심을 잡는 게 제일 화분갈이 하면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지피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바닥에 이제 땅 짓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이제 쭉 이렇게 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큰다고 지피식물이라 그러네요. 손엽국은 이게 이파리가 소나무 잎을 담고 옆은 국화 꽃을 닮아서 송엽국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저걸 송엽국이라 그러나 송엽국이라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얘가 이파리는 소나무를 담고 꽃은 국화를 닮아서 송엽국이라고 국화국자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송엽국 이제 외우시겠죠, 그죠? 처음에
저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이걸 햇빛을 진짜 충분히 많이 보여주면 진짜 끊임없이 꽃을 피고지고 피고지고 해.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데에 심는 것보다는 넓은 화분에 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가 그거 뿌리가 또 나가면서 이런 데서 또 뿌리가 나와서 땅에 데이면 뿌리가 나와가지고 또 번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넓은 데 심었는데 지금 넓은 화분이 없어서 이렇게 심어요. 그리고 야는 꽃꽂이도 잘 된대요. 그냥 꺼내가지고 꼭 심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작년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삽 먹어 못하는 걸로. 남들이 된다 하면 저는 다 따라해봐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호기심 대망이래. 진짜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네이버 검색 열심히 해봐야. 작년에 물은 그냥 바로 줬어요, 위에서. 이게 얼마냐면요, 한개 1,800원 주고 샀어요, 한 포트에.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1,800원이라 하길래. 작년에 계속 썰이 오기 전까지 피고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1,800원이길래 얼른 두개 남았는 거 제가 다 들고 왔어요. 잘했지? 이게 야는 무조건 배수가 잘 돼야 된대. 햇빛을 많이 요구하고. 구름이 언니야가 이거 제 석류국 찾는 거 보면 또 그러실 거라야. 아니, 나한테 석류국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샀어? 하실 거라야. 근데 지는이 뭐 달라고도 잘 캐야 뭐 왕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1,800원 해서 있길래 어떻게 찾는 거래. 아니 석류국 제가 살라고 산게 아니고 아니 있잖아요. 제가 석류국이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일단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언니 알지예? 그꽃 키우는 사람들 그 눈앞에 있으면 안살수 없다는 거 언니 아시지예? 절대로 언니한테 달란 말못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 마음 알지예? 그냥 있어서 샀어요 언니. 오해는 노노해예. 그리고 나도 총진싹. 근데 총진싹을 넣는다고 해서 벌레가 뭐 없다? 아니라 벌레 있어요. 근데 왜 넣냐? 그냥 넣으면 좀 안심이 돼. 그냥 제 마음의 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넣는 거라. 그러면 언니가
진짜 초보 유튜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참 많이 주시에 저도 이뻐해 주시지만 다른 분들도 참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를 처음 하시고 이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구름이네 힐링 가드님 채널 찾아가셔서 구독하시고 뭐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에. 그러면 진짜 매일같이 나서서 잘 가르쳐 주시에. 사실 뭐 막막하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언니가 하나하나 진짜 잘 가르쳐 주시에. 마음 따뜻하신 분이라요. 자, 쇠청마사 중립 약갈망 꽃이라에 물 바로 주고 바로 햇빛 잘 나가고 2, 3일 해 있는 방그늘에 놔뒀다가 다시 햇빛에. 나는 햇빛을 좋아하고에. 그리고 그 틈이 마르면 물 듬뿍듬뿍 주셔야 돼요. 아, 이게 물안 주잖아요. 얘가 이제 다육이처럼 이렇다고 제가 작년에 물을 안 주니까 왜 되냐면 푹 죽어요. 그래서 물또 주면 또싹 살아나요. 진짜 생명력, 킹왕짱이라요. 진짜 생명력 좋아해. 제가 그래서 얼렁 사왔어요. 후에 새청 마사 중립 깔고에 지금 하다가 한개딱 떨어졌어요. 저기 보이는 거. 근데 한번 그냥 푹 꼽아 놔봤어요. 사는지 안 사는지. 끝이라예.